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지구대, 신촌의 지구대를 방문해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격려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촌 지구대를 방문해서 오영국 신촌 지구대장과 악수하는 장면인데, 자,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한순간만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을 포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오영국 신촌 지구대장은 아주 똑바로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앞면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의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뭐 학업자들은 손을 한 손 아니라 두 손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손 옆에다가 갖다 붙이거나.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마치 한 손으로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호주머니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연합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지금 경찰들의 태도가 이거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마주보고 있는 경찰 태도가 너무나 뻣뻣하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경찰들이 반대했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경감입니다. 경감. 이 신촌 지구대의 오영국 신촌 지구대장은 한 손으로 인사를 하고 자, 왼손이 마치 호주머니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지구대장은 꼿꼿하게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손만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걸 보고 너무 건방지다. 뭐, 말하자면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까지 아주 다양한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어디 보니까 지금 경찰들이 오만 방자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대문구 신촌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지구대에 도착해서 현장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내 치안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희동에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굉장히 낯이 익다 이렇게 말했고 반갑다면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영국 신촌 지구대장에게 관내 치안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오 대장은 관내 인구나 유동인구 그리고 근무 인원 일평균 신고 건수 등 관할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문화 중심지로 유동인구 다수가 청년층이고 야간 112 신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일이 많은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총경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 행안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경찰에 대한 통제다, 경찰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반발을 쫙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경찰에 대한 과거에 군사정권보다 못한 이런 회기를 했다, 뭐 되돌아갔다라고 하면서 통제하려고 한다, 뭐 억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또 이 자아편향된 매체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유삼령 총정도 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유 정치적 색이 짙은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목을 내놓고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가 계속 확대돼 가지고 팀장급 그러니까 경위 경감급 거기다가 지구대와 파주소장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12 구태타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경찰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급 사이인데 이렇게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뭔가 구태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하나회와 비교하면서 아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까지 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 야, 이 경찰대학들이 지금 고위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서로가 경쟁할 수 하지 않는 이런 조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그건 뭐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회를 방문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인데 이번 주부터 그렇게 다음 주부터 휴가죠. 휴가인데 마지막으로 지구대회를 방문해서 자 고생한다라고 격려를 했고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자 유삼령 총경이 지금 대기 발령 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중부경찰서장을 하다가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다시 울산청에 대기 발령 중에 있는데 전격적으로 거기 방문해서 자 울산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고 자 경찰들에 대한 뭐 지원,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정치한다고 하니까 자 이 경찰, 이른바 경찰의 난 뭐 이게 대개 대충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지금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민심도 듣고 또 이 격려도 하고 뭐 이런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한 장의 사진이 야 경찰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뻣뻣한 자세로 그리고 한 손으로 또 한 손은 마치 이 호주머니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인사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딱 섰을 때 뭐 고개를 숙이다가 섰을 때 찰칵 찍힐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여론이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고 또 경찰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하니까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을 보고 있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경찰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나. 경찰에 대한 이 반감에다가 그리고 경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가 경찰의 초유의 사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총장회의, 무슨 회의 해가지고 경찰 전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자,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을 뺏어가지고 경찰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게 검찰이 갖고 있지 않던 뭐 수사권 그동안 경찰이 갖고 있지 않던 기소권에다가 수사권에다가 대공수사권에다가 뭐 수사총결권에다가 이 다 주게 되니까 검찰은 수사권이 이제 9월 달부터는 대폭 축소되고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에다가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들고 일어나면서도 또 이렇게 대통령 앞에도 저렇게 뻣뻣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저게 전부 다 아니란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진이 그 순간에 찍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진을 연합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 자, 어쨌든 경찰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다. 경찰과 군은 통제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경찰입니다. 통제가 되는데 그게 민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바뀌고 견제하고 하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를 하되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통제를 하더라도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는데 자, 그걸 못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아 경찰이 앞으로 우리는 그거 못해 하고 났으면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저러면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저럴 경우에는 자 경찰도 무장을 할 수 있는 집단이고 전국 곳곳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있는데 아 이거 아주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 경찰도 저렇게 하면 위험한 집단 또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저 사진이 보여주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런데 묘하게 저렇게 차차 찍어보니까 대통령보다 더 뻣뻣한 자세로 있는 걸 보고 야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언제든지 이 배반을 할 수가 있고 반역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진 한 장이 보여준 시끌벅적한 상황들 지난주에 경찰의 반란 뭐 이런 것이 보여준 상징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지금 장관 포함해서 많은 경찰 간부들이 지금 그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